응. 오늘은 뭘 만들 건가? 제일 먹기가 편하고 저렴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게 또 돼지 앞다리살이거든. 이렇게 불고기 감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게 있어. 그냥 가볍게 간장 양념 하는 제육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고기 양이 얼마나 되지? 고기 양은 요거 500g 정도. 그래서 진간장, 설탕, 참기름, 맛술. 양은 나중에 알려줄게. 보통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스푼씩이야. 다진 마늘, 생강은 2분의 1 차술, 양파는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덜 넣어도 되고, 양파를 질기거나 아니면 조금 고기에 비해서 좀 부재료 들어가는 걸 좋아하면 좀 더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기와 함께 조물조물? 응, 조물조물. 고기 다 해? 응, 고기 다 해보자. 가봅시다. 응,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후추. 돼지고기가 하얘서 이상하지? 돼지고기는 보통 뻘겋게 해서들 구워 먹는데. 고춧가루를 안 넣으니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보통은 양념을 해서 재놓고 뭐 한 시간 뭐 있다가, 어떤 사람은 뭐 냉장고 속에서 하룻밤을 재놓고 이러는데, 내가 그냥 급하게 한번 이렇게 몇 번 해 먹어봐도 이건 간이 배더라고. 식용유 살짝. 이게 앞다리살은 자기 몸에 기름이 많지 않으니까. 맛있는 소리. 냄새는 소고기 불고기 냄새지. 양념이 거의 그 양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저게 뭐 간이 되나 싶지만 워낙 얇은 고기라서 되더라고. 조금 뚜껑 덮어놓을게. 벗을까? 지금 우리가 한 이게 한 10분 가까이 됐지? 익었을 것 같아. 무슨 전골 냄새 같이 나네. 전골 같은데. 이만하면 완성이야. 완성. 완성. 이렇게 금방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간장 양념 하나 했고, 된장 고추장이 들어간 양념을 해서 해 먹는 게 또 맛있거든. 그래서 그거도 앞다리살 갖고 하는 거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보려고. 지금? 응, 지금 하지 뭐, 금방 하는데. 그래. 응. 앞다리살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두꺼워. 근데 이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것도 만나게 될 수가 있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고기를 사면 요 정도 앞다리살 이런 거 물에 담그지 말고 키친타월을 이렇게 한 두 겹씩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핏물이 빠져요. 자, 그러면 양념장을 먼저 한꺼번에. 이번에는 된장이, 집된장이 두 큰술이에요. 양은 이것도 500g 정도, 앞다리살. 집된장 두 큰술에 집 고추장 한 큰술.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이거는 맛술, 생강은 조금, 가루, 참기름. 마지막 거 뭘까? 마지막 거? 매실청 같은 거. 아하. 그냥 나는 사과청을 밖에 나와 있어서 썼는데. 그래서 요거를 양념을 고르게 해서 이 앞다리살을 넣습니다. 넣고 양파도 넣고 조물조물. 응, 조물조물해서 파도 넣고. 파는 사실 지금 안 넣고 양념 조물조물 했다가 나중에 거의 익어갈 때 넣으면 더 파란 색도 나고 이쁜데, 그렇게 따로 해라 그러면 다들 그거를 성가셔 해.
그래서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 양념한 거는 딱딱하면 잘 타거든. 볶을 때. 그럴 적에 탄다고 막 연기나고 하면 급하다고 막 기름 두르지 말고, 아까 내가 뭐 두르라 그랬지? 물! 물을 살짝 두르면서 하면 촉촉해지면서 이 된장 고추장 양념한 거에 기름 자꾸 두르면 그거 저 안 어울리더라고. 물이지? 물이야 물. 기름 아니야. 그냥 하면 여기서 막 연기나고 조금 타는 내 날까봐. 된장은 좋다.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 하면 이거는 진짜 오히려 우리들 입맛에는 좋지. 아까 그거는 아이들 있는 사람들도 맵지 않으니까 좋고. 그럴 적에 좀 탄다 싶을 때 물을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둘러서 촉촉하게 이렇게 해줘. 나물 볶을 때도 그래.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 맛있어? 이게 워낙 얇으니까 이렇게 즉석에서 양념하고 바로 해도 제법 정리가 되네. 마지막으로 잠시 불 동안 조금만 더 이렇게.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1대1이야? 된장 둘, 고추장 하나. 원래는 1대1로 했는데 아까 낮에 보니까 조금 짠 것 같아서 하나를 줄였어. 지금 우리가 먹어보면 뚜껑 덮었다가 열자.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이대로 여기다 붓까? 그래. 요건 양이 적으니까 이번에는 반만 했으니까 아까는 500g을 해서 한 냄새가 끝내주는데? 진짜 냄새 맛있다. 한참에 다 할 수가 없었고. 이거 이름 뭐라고? 이거 앞다리살 된장 볶음? 된장 볶음, 앞다리살 된장 볶음. 오늘 두 가지가 있네? 그래도 앞다리살 갖고 두 가지 하면서 굉장히 지금 양념하자마자 바로 구우니까 이렇게 빠른 거야. 이거는 앞다리살 간장 볶음, 앞다리살 된장 볶음. 그래서 된장 두 스푼에 고추장 하나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절여놓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 워낙에 이 고기도 두껍지가 않아 놓으니까 괜찮네.